다른 상인분들은 이제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시장이라는 그 속에 들어오면 치열해요. 어쨌든 뭐 이게 꼭 말싸움에서 싸워서 치열한 것보다는 암암리에 일단은 같은 품목이 아니래도 내가 장사를 어느 정도 돼줘야만이 다른 가게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유하게 보여지지, 내가 내 점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점포가 잘 됐으면 알게 모르게 이제 스트레스 약간 받죠. 그런 부분이 있지. 지금 한 거는 전등 켜고 식용유 온도 가열시키는 거. 스위치를 올려놔야 이제 20, 30분 끌어야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볼 때는 부지런하면서도 그리고 뭐 책임감 있이 그리고 내 직업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만족을 하는데, 제 이름은 송일형, 우리 가게 점포의 이름은 송일형 수제 어묵 명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기존에 일반 저 우리가 평상시 쓰는 이런 일반 반죽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칼라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파프리카, 시금치, 자색고구마, 치자 이제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한 이 일반 반죽까지 다섯 개에서 오색 어묵이라고 내가 그냥 명칭을 붙인 거예요. 뷰티풀. 생물이 들어가야 색깔이 막지. 안녕하세요. 여기 커피 세 잔만 줘요. 똑같이 탈까요? 똑같이 한번 타주세요. 네. 다음 시장 정서라고 한 잔에 500원 한 마디. 이따가 우리 친구도 오면 다시 줘야 돼.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치얼스. 어? 아이고. 지금 크게는 한 서너 가지로, 아니, 네다섯 가지 정도가 되고, 잘게 이제 이게 각 품목별로 잡으면 한 30가지 정도요, 30여 가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식거리가 있고 뭐 국거리가 있고 볶음용이 있고 이제 그런 정도로 잡아준다는 거지 모양 따라 잡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던 일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나열의 순서가 다 잡혀 있어요. 일이 이렇게 순서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했으면 벌써 그만뒀겠지. 두 사람 다 제자인데 3년 차. 그러니까 어묵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와서 일을 기술을 배워서 같이 직원을 하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뭐 뭐든지 빠르니까. 정막하다고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이 시간대만큼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지만 아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을까, 오늘은 어떤 고객하고의 응대를 할 수 있을까 기대치를 항상 높이죠. 낮추지는 않지. 이건 기본 베이스. 그리고 이거는 자색 고구마, 파프리카, 시금치, 치자. 여자들 나오기 전에 작품 하나 만들어주냐고 그러고. 이런 것도 기술이야. 네. 아 이거! 어머!
오늘도 봐서 알겠지만 11시부터 시작 장사가 시작돼서 한 6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응김역시 모이는 타이밍이라 미리미리 앞서서 준비를 해놓으니까 절차적으로 일이 일사천리가 되는 거지. 지금 뭐 제품 만드는 거 보시다시피 그런 반죽을 해놓음으로써 이제 성형하는데 1차, 2차, 3차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일을 배울 때는 기술을 배울 때는 기술을 뭐 선배님들이나 누가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 예를 들어서 기술을 밑에 사람들이 배우면 당신이 자리가 밀리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는 그 왜 기술을 배우는 목적이 단순하지만은 페이가 올라가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일부러 왜냐면 퍼포먼스도 좀 소리도 도마소리도 좀 크게 내고 극약 조절하면서 일을 한 그런 것. 왜냐면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눈으로 먼저 먹어줘야 시선도 먹어주고 나중에 입으로 들어가서 만족이 느껴야 되니까 첫 번째.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게 어묵이라는 것은 그냥 오로지 반찬을 해야 된다? 아니면 국을 끓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틱을 꽂아서 먹게 됨으로써 이제 그게 핫바라는 이름이 이제 재조명돼서 어쨌든 간식용만큼은 하루 종일 손님 몰릴 타이밍에 식으려고 해도 이제 그때는 안 식죠. 많이 바빠지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소비자하고 직접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빨라져서 그 사람 기다리는 타이밍을 줄여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일하면서 요 이제 현장에 나오면서 빨라지는 거지. 섹시. 어제 거는 빙산의 일각이 딱 요 타이밍이 제일 맛있다고 얘기해. 감사합니다. 네. 아, 먹어봐 진짜 거짓말이. 신난다.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볶아 드시면 좋고요. 이런 거 볶아도 되고 계란잎을 부쳐도 좋고 고민 되시면 섞어놓은 거 드셔도 돼요. 갑시다. 선풍기도 영업사원 일인복 한다고. 솔직히 제품을 튀기면 아무래도 고객하고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후각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관심 없이 빠르게 지나가면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튀겨서 그 냄새가 고객 코로 들어가게끔 이제 저 거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쏴준다 그럴까 이제? 냉장고 들어갔다 나왔을 때. 생선이요. 네? 어묵은 조사기가 생선이 그런 것들 안 하셔도 되는 거 같아요. 너무 기절을 좀 받고 먹어. 이게 하루 종일 장사하면서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내 제품도 인식을 시키면서 또 이게 농담 하나 던져서 웃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거 아니야. 아, 이 집 갔더니 재밌더라. 재밌는데 음식도 갖다 사 먹었더니 맛있더라.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장사를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틀에 짜이듯이 가면은 이렇게 유머스럽게 감으로써 식지 말라고 이게 따뜻하니까 덮어놓는 거예요. 감춰놓는 게 아니고 덮어놓는 거. 시간도 잘 가고 손님들하고 응대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재밌고 그 나는 이게 시장 출근이 질리지가 않아. 일단은 그렇게 오래 했어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가요? 오호 신난다. 따뜻해, 봐봐. 지금 구웠어. 뭐 하는 중이세요? 아침밥 준비. 그냥 뭐 제목도 없어. 그냥 꼬치장찌개라고 그냥 꼬치장찌개라고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끔. 아이고야, 하나도 안 녹았네. 빨리 한번 잘라볼까? 섹시. 진짜 진짜? 네? 소스 아니야? 간장 소스 아니야? 뭐 맞다. 이제 뭐. 시중하고 안 맞춰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가족이 또 이렇게 물론 화목을 도모한다고는 과연 그 표현이 이게 맞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들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서 1년에 한 번 볼똥말똥하는 그런 가족도 있지만 우리는 똘똘 뭉쳐서 24시간에 같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쌀. 쌀 없어도 밥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먹으라고. 아, 네네네. 카레도 있어. 어? 딱 한 손. 야. 오. 신난다. 누룽지. 밥 안 보여줄래? 감사합니다. 먹어봐. 진짜 딱 맞아. 먹어. 야, 나랑 봐봐. 맛만 봐봐. 예술이야, 진짜. 쓰도 않고 달도 않고 이란 딱 맞지. 아 맛이. For me? 응. 감사합니다. Choice. 그럼 put on the hat. Happy birthday to you. No, do the green one. Do the green one.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일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사장님의 번창을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This is Philip. He's the translator for this shoot. He didn't tell me it was his birthday until this morning. 이게 이거는 무슨 예를 들어 경력이 길다고 해서 빨라지는 건 아니고 성격도 한번 가는 것 같아요. 뭐 급하거나 그래야지 빨라지는 건지.
특별한 의미라는 거 인건비가 전략이 되니까 제품의 단가를 이렇게 세게 안 해도 시중하고 안 맞춰도 물론 뭐 시장이니까 의, 뭐 식 다 해결이 되잖아. 그리고 금액적으로 저렴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를 안 쓰는 편이었죠. 이제 원해야지. 신난다. 나는 세 개나 네 개를 시키고 나머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먹고. 사장님, 따님이랑 같이 일하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본인만 예를 들어 하고 싶어 하면은 굳이 맞을 생각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거. 지금 뭐 배우는 단계라 무슨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 거보다도 하나라도 이제 아리켜 줘서 먼저 요 모든 거를 이제 본인이 성접해서 베테랑이 될 때까지는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볼이지, 부모 역할이지.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난 인터뷰 안 하면 안 돼? 너 나중에 10년 후에 써먹으라고. 지금 써먹지 말고. 웬만하면 대한민국 기술자 뺨치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찰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칼자루 자체를 맡기더라. 진짜 그래서 좀 완벽한 걸 요구하고 추구하는 편이지. 저 정도 기술자 뭐 10년 차 이상 가도 무방해. 누가 모르는 사람이 몇 년 됐어요 3년 됐으면 깜짝 놀랄 정도의 실력. 저 정도 베테랑 수준 못 잡지 진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묵이니까 어묵 자체를 한 단계 알로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거는 싼 거 딱 머릿속에 그 낙인을 찍고 그러고 접기라 하기 때문에 좀 나는 솔직히 이거를 뭐 막말로 보호해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크죠. 시장 초창기에만큼만 그런 개념이구나. 아, 오늘은 제 칼놀림에 따라서 손님들이 다 이거를 사서 진짜 몽땅 다 팔렸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강했죠. 예전에 그때 당시 처음에 출발을 서는 선상에서는 막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내가 용납이 안 돼서 차라리 부시고 다시 만들었지. 포장해 드릴까요? 소세지 3개하고 가마솥이 있는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다른 제품을 드릴까요? 치즈도 있나요? 근데 이 저 나이가 젊지만 어릴 때 시작이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것은 이 한 분야로 40년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30년도 안 되면 정년퇴임하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데 요런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거지.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아, 이 사람은 오리지널 진짜 어묵에 대한 뭐 명인 장인이 그런 가깝게 진짜 해줄 수 있는 그런 칭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믿어준다는 거지. 믿음을 갖고
일단은 뭐 40년 전이지만 그때는 이 직업을, 이 어묵을 선택하려고 뭐 내가 어묵을 좋아하거나 무슨 뭐 매력이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니고 그냥 40년 전 뭐 이렇게 뭐 부모가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전봇대에다가 뭐 사람 구합니다라고 쓴 거는 그걸 보고 선택했던 게 요 직업인데 평생 갈 줄은 몰랐지.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가방끈이 짧게 생활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만큼은 나하고 똑같은 전철을 가난을 대물림을 하지 말자는 강했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죽을똥 살똥 여기까지 40년 동안에 내가 주말 없이 살았다고 하면 안 믿을 거야. 지금도 나는 개인적으로 쉬는 날이 한 달에 딱 두 번 있어요. 우리 아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구나. 많지 뭐 솔직히 내 인생이 없잖아요 막말로 딱 간단하게 해서 다른 가족은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나를 이제 내려놓은 거지. 근데 그렇다고 아쉽 거나 뭐 속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애들 입에 들어가는 게 제일 이제 우선 목표였고 그런 거지. 아이들 커나가면서 오다나든지 예쁜 거 살피야 되고 그런데 그때는 좀 살림이 궁색하니까 모든 걸 전략이었지. 후회 한들 뭐하고 뭐 지금 뭐 물론 공부 못했어요. 아 뭐 나 지금이라도 검정고시 보고 싶어요. 대학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 이거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때 그 당시에 더 열심히 잠 안 자고 야간이라도 댕기면서 했으면 됐는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거지. 그 시대 때 어릴 때 그 환경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애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보람이지 뭐. 나를 이제 내려놓은 거지.